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제품인데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야, 오늘 또 안주의 신세계를 찾았다. 진짜 미쳤다.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엔터 TV 장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독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아주 신기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거기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제품인데 오스시안 이싱이라는 제품입니다. 생선이 이렇게 붙어 있고 뒤에 노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계란이 아니고 열빙어 아래다가 청어를 이렇게 붙인, 우리가 이제 초밥집 가면은 가끔씩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그게 이걸 썰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제품으로 나오는지 저도 처음 알았고요. 이게 이제 900g인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한 4만 원대에 판매 중이에요. 필렛 느낌으로 6피스 정도 들어 있고요. 여기에는 제품명이 이따마에 즈 쿠리니싱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공부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니싱은 청어란 걸 알겠는데 이타바에즈 쿠리니싱 몰라. 1개국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일본어 잘하시는 분 댓글로 오스시아 니싱이랑 이타바에즈 쿠리니싱이 어떤 뜻인지 좀 적어주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한 4-5년 전에 코모치 아리이카를 리뷰를 거의 최초로 해가지고 코모치 야리 이카입니다. 지금은 뭐 ASMR 하는 유튜버분들이 거의 뭐 입문용으로 다들 많이 드셨는데 이런 식감과 소리가 좋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직 유튜브에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최초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걸 까보자. 자, 오늘은 이것만 먹기 심심하니까 초밥 재료도 샀고요. 이것저것 샀거든요. 이거 이따가 술 소개시켜드릴 때 알려드릴 거고 이걸 일단은 준비하자고요. 아, 조미가 이렇게 조미액이랑 이렇게 절여져 있네요. 약간 유부 초밥에서 나는 초향이 나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와, 이런 느낌. 6조각. 일단 디테일하게 날치알이 이렇게. 야, 이거 맛만 있으면은 너무 간편하게 술안주로 할 수 있겠다. 일단은 단은 안 썰어볼게요. 이게 단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초절임 청어에다가 그 날치알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와, 이런 느낌으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혼자 먹는 사람들은 한 줄씩 꺼내 먹으면 6번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맛만 좋으면은 4만 원대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것만 먹으면 컨텐츠가 재미가 없을까 봐 제가 특이한 거 하나, 청어 관련된 거 또 가져왔는데 이거는 아보로가라는 거예요. 아보로가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뭔지 보시는 분 있을 텐데 청어 살을 가지고 이렇게 그 훈연을 한 다음에 오징어 먹물로 꺼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캐비어에 까나페 같은데 올려 드시거나 이렇게 포인트 소스처럼 이렇게 올려 드시면 되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고요. 아보로가 55g에 21,900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해서 먹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초밥으로 먹으려고 초밥 재료를 좀 찾다가 밥해 먹기도 귀찮고 그래서 이 마켓컬리에 이거 알뜰 새우 초밥이라고 팔더라고. 4,48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주면 바로 해서 먹는 건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내 말이. 마지막으로 멀티 샤큐테리 셀렉션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빨간 게 그 초리소겠죠? 그리고 요게 하몽, 다 이베리코고 그 다음에 요게 살치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생엠, 로모죠, 로모. 요 크래커랑 같이 가성비 좋은 크래커인데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만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만 살짝 찍어서. 날치알 톡톡 터지고. 야, 이거 그냥 초밥집에서 나오는 맛 똑같아요. 그거고 달달하면서 시메사바에 날치알이 가득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메사바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해. 그 비릿비릿한 향을 넘기면 달달하면서 초맛이 싹 나면서 이 식감. 오, 별미인데?
야, 근데 이거는 비린 거 싫어하시는 분은 못 먹을 것 같아. 뭐 오마카세 같은 데 가서 초 좋아하시고 그 등푸른 생선회 좋아하시는 분, 숙성회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술안주로 되게 좋다. 자, 오늘은 그 진양주라고 이거 그 홍사운드님이 얼마 전에 놀러와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진양주라고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한다는데 제가 진짜 올해 전통주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제 스타일의 전통주 세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연엽주입니다. 연엽주 정말 맛있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력편주입니다. 마지막은 최애 청명주.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이거는 그거에 준하는 맛이 나면서도 맛있어. 16도짜리인데 이 새콤해가지고 너무 맛있거든. 참, 참, 참. 보이면 사서 드셔보세요. 처음에 새콤하다가 뒤에 찹쌀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 감추드릴게요, 이거. 초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 새우만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야,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네. 자, 이거 지금 안 보여드렸죠? 자, 이거 아브루가 캐비어 같죠? 근데 이거 청어 살로 만든 겁니다. 살 훈연한 거예요.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먹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브루가에다가 와. 일반 초밥집에서 갑자기 오마카세로 격상이 버리는데? 이거 무조건 이렇게 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조합도 갈게요. 이런 식으로 과자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핑거푸드처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하몽. 자, 이베리코 하몽 넣고, 아브루가 넣고, 그 다음에 치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맛있을지, 괴식일지. 참, 참, 참. 안 어울려. 안 맞는다, 이거.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건 진짜 인정이다. 이렇게. 참, 참, 참. 이거지. 맛있다. 이 훈제 향이 너무 좋고 이거만 먹었을 때는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부재료로 썼을 때 야, 캐비어보다 저는 이게 난데요? 가격도 싸고. 맛을 끌어올리는 재주가 있어. 일단 요거 플래터 20,000원인데 이거 와인 안주로 좋잖아요. 이게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맛은 그냥 좀 평범합니다. 아주 맛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4개 한 번에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느낌이고 깔끔한 느낌? 뭔가 되게 맛있다 이런 느낌은 없다. 가성비가 좋은 거야, 이 정도면. 통으로 한번 먹어볼게. 이거는 호기심에 사지 마시고 청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시면 있으신 분이 구매하셔야 만족감이 들 것 같아요. 참, 참, 참. 오늘은 오스시아 니싱이라고 인터넷 소개한 적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찾아서 구매해서 리뷰해봤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은 극호, 싫어하는 사람은 불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맛이 너무 좋아요. 식감도 좋고 배부르지도 않고 진짜 술안주하기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독주랑 이거 하나 잘라서 먹으면 오히려 이 비릿비릿한 이 향이 오히려 술안주로 정말 좋거든요. 너무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생략할게요, 평가를. 그냥 요거를 위해서 주문한 거라서 나중에 메인으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신기한 거 이런 거 우리 같은 아저씨들 아니면 이런 거 잘 우리 아저씨들이 소개시켜줄 수 있는 거 우리 아저씨들은 좀 신기한 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런 거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참PD가 방송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안주로 또 만나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점장님 일로 와보세요. 와, 제가 주는 거 그대로 드셔보세요. 어때요? 예? 네? 신기해. 신기하죠? 맛은 어때요? 엄청 맛있어요. 고급스러워요? 좀?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4만 원대고 이거 2만 원대잖아요. 아부르가. 근데 이거는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